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. 남북 대화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후위기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 한팔의 피트니스 챔피언이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홍보대사인 김나윤 씨를 만나봤습니다.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개막 이틀째인 오늘 참석자들은 가짜뉴스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 가톨릭 언론인들은 전문성과 신뢰 회복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